자, 이제 내 골짜기를 건너서 2시간 반 만에 드디어 오늘 가야 할 본절벽에 도착했습니다. 야, 황후가 절벽이 엄청 큰 줄 알았지만 여 아래 있는 이쪽이 본절벽이고 저 밑에 저거는 건너편입니다. 건너편 절벽 하나, 둘, 그 위에 세 개, 그 위에 네 개. 야, 이거는 뭐 다 보려면 로프도 40m 두 개, 80m. 그렇죠. 40m 한 두 개 정도는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갖고 와야 여 위에서 세팅해가지고 저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.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사는 그렇게 급경사는 아니거든요. 그나마 다행입니다. 야, 도라지가 있을까요? 지금 이쪽에 하고, 저 건너편 절벽 저쪽에다 저 중턱이 자리가 괜찮은 자리가 좀 있거든요. 나중에 본 시즌 오면 이쪽도 한번 살펴보고, 그럼 저 아래쪽 살펴보고 위로 올라가서 저쪽 살펴보고 저 상층부까지 살펴보고 하루만에 다 볼 수 있을까요? 당일치기로. 아까 오면서 도라지 봤는 그 절벽도 살펴봐야 되잖아요.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 이거 보니까요. 그렇다고 이거를 뭐 두 번 세 번 올 수는 없거든요. 일단 오늘 왔으니까 그나마 지금 비는 잠시 멈췄습니다. 여기서 물 좀 마시고 5분간 쉬면서 체력 좀 회복했다가 요 아래 내려가서 로프 세팅해가지고 일단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저 중간중간 턱들은 있으니까 저 턱에 뭐 도라지 자원 같은 것이 흔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야, 이 로프가 짧겠는데 이 40m까지는 저 밑에 굵은 소나무 저까지밖에 못 내려가겠는데 도라지가 같은 절벽에 있더라도 같은 절벽에서도 더 경사지고 더 가파른 곳에 자리를 잡거든요. 밋밋한 데보다는. 그럼 로프 타고 저 아래 내려가면서 급경사 있는 곳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하여튼 절벽은 어마무시합니다. 한 5분간 쉬었다가 요 아래로 내려가서 도라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로프를 저 굵은 소나무에다가 두 겹으로 세팅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짱기를 세팅했으니까 지금부터 이로 40m까지는 짧을 겁니다. 일단 왔으니까 답사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내려가면서 요 중간중간 턱 있는 자리에 도라지 자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건너편에 저절벽도 상당히 좋고 저 위에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. 자, 오늘은 다를 못 살펴봅니다. 이쪽만 한두 군데 정도만 내려가면서 도라지 자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내려갑니다. 여기가 오늘 가야 할 본절벽입니다. 이제 로프가 저 위에서 출발해서 한 40m 내려왔습니다. 절벽의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. 이쪽 절벽이 생각보다 밋밋하네요. 이 턱들은 조금 있는데 뭐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. 물론 뭐 본 시즌에 와봐야 알겠지만은 자. 아직 보이진 않네요. 지금 황구 요 밑에는 요런 자리, 그리고 저 아래 큰 소나무 있는 자리, 그런 자리. 그 다음에 요 사이가 저쪽 산과 이쪽 산의 절벽이 들어가는 물길이거든요. 저 물길 사이 저런 자리가 좋은 자리 몇 자리 있습니다. 저 건너편 절벽도 그렇고. 이쪽 절벽보다는 저 건너편 절벽이 훨씬 좋습니다. 자, 지금 저까지 건너가 보진 않고, 어차피 저거는 본 시즌에 한번 와보겠습니다. 본 시즌에 와서 다 살펴봐야지 지금은 안 됩니다. 야, 그리고 본 시즌에 지금 40m 로프가 지금 전체 절벽 반 정도 조금 더 내려오거든요. 그러면 다음 올 때는 60m 로프를 가져오고 비상 예비용으로 이 40m까지 갖고 와야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저 본 절벽에 가면 저 위에 큰 나무에 세팅해서 로프 두 개를 합쳐서 한 100m까지도 내려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일단 어쨌든 간에 이 40m가 로프가 안 됩니다. 다음에 황구가 로프를 업그레이드 할 거니까 그때는 80m, 60이나 80m 로프를 가지고 지금 이쪽에는 도라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저 건너편 절벽에 로프 괜찮은 자리가 몇 자리 있거든요. 혹도 좋고 저런 자리로 한번 내려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. 이제 왔습니다. 일단 뭐 가야 할 점이 왔으니까 됐습니다. 야.
100년 묵은 도라지가 있을까요? 이 집 송이산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절벽이 완만해 버리면 손 타거든요. 이게 절벽이 어마무시해야 손이 안 탈 확률이 많은데 확신은 모르겠습니다. 황구도 그때 와봐야 알겠죠. 일단은 저 건너편 절벽에 괜찮은 자리는 몇 자리씩 보입니다. 자, 다시 올라갑니다. 저쪽에 절벽 중턱까지 황구 내려갔다가 저 위로 올라가서 로프 풀고 이 옆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건너편 절벽을 살펴보려고 이 내려올 수 있는 데까지 내려와 봤습니다. 자,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이는데 건너편 저런 자리는 괜찮은 자리는 꽤 있습니다. 저것은 본 시즌에 와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맞는 김에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어놨습니다. 이 큰 절벽에 손 탔으면 이런 절벽은 자원은 없을 겁니다. 완전 전멸해버리는 그런 절벽이거든요. 절벽은 좋은데 경사가 좀 완만하니까 이 손 타기가 쉽습니다. 자, 일단은 빨리 올라가서 짐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짐 나고 정리 다 했습니다. 다행히 이제는 비가 완전 안 올 것 같이 좀 깼습니다. 저기가 정상이고 이쪽 정상은 저 위에 있거든요. 이 산보다 조금 더 높을 겁니다. 아마 이쪽 정상에.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보니까 작은 절벽들이 조금씩 있는데 다 못 봅니다. 자, 본 시즌에 와서 아까 오면서 봤는 그 도라지들 하고 이쪽 절벽에 괜찮은 자리 저쪽에 몇 자리 있거든요. 그것만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하루 정도 한 8시간 정도 산행을 잡고 새벽에 좀 일찍 출발해서 일찍 오는 걸로 그렇게 계산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나마 비가 안 오니까 참만 다행입니다. 이제 여기서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첩수하겠습니다. 자, 야, 이 산은 한 600 정도 같으면 그 높은 산은 아니지만 이 진입로가 뭡니다. 왜냐면 저 아래 바로 앞에 도로가 차가 대줄 수 있으면 이 능선 하나만 올라오면 되는데 이 좌측에 능선 타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 꼴 하나 건너고 건너편에 능선 올라가가지고 또 저 도로가까지 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진입로가 상당히 먼 겁니다. 이 본 시즌에 이 완전 군장 꾸려서 이까지 오려면 이까지 오는 데만 해도 거의 반 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들이 빡신 겁니다. 그래서 황구가 위성지도를 검색하고 진입루트를 짜라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. 이 잘못 짜서 오면 시간과 체력이 엄청나게 소모되거든요. 자, 황구는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. 이쪽으로 한 4골 정도 건너왔는데 이것도 완전 멉니다. 최고 그래도 빠르다는 코스로 왔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이 본 시즌에 하여튼 한 번은 일단 와봐야 됩니다. 지금부터 철수합니다. 자, 지금 철수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아까 전에 본 절벽 가기 전에 도라지 받는 그 절벽 있잖아요. 그쪽을 도착해서 그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.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아까 안 봤으니까 가면서 그냥 대충 도라지 상태가 또 있는지 살펴보자 싶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저기 12시 방향 5m 위에 한번 보시죠. 자, 저기 엄청난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. 이야, 이 본 절벽은 너무 오픈되어 있어도 가기 전에 이 작은 절벽들은 지금 송리산하고 이 소나무 가시덤불 속에 가려져 있어서 도라지 자원이 꽤 있습니다. 더군다나 그 삭대도 다 굵거든요. 자, 저 위에 올라가서 삭대는 떨어져 있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오니까 어린 삭대 나오고 이게 본 삭대거든요. 야, 삭대 밑둥치 굵게 보시죠. 굵게 하고 길이가 제 곡괭이보다 한 배 반 정도 되잖아요. 메다 50분 정도 됩니다. 이건 어디 있었을까요? 자, 저 난간에 있을거나 아니면 이 옆에 이런 턱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또 다른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볼게요. 이야, 진짜 멋집니다. 오늘도 아직 봄뿌리는 안 봐도 이야, 이런 삭대만 봐도 기분 좋습니다. 자, 이제 구름이 좀 꺼져지고 햇빛이 나거든요. 그래서 황구가 오리털 패딩을 벗었습니다. 지금 기온이 올라가니까 너무 덥습니다.
올트 패딩을 벗고 배낭 안에 입고 저 군복만 입고 저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렇다고 너무 많이 벗으면 또 체온이 너무 빨리 벗기니까 이렇게 잠깐만 쉬면서 저 패딩 저렇게 벗어놓으면 땀도 좀 마르고 습기도 좀 날아가거든요.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지금 이쪽 능선, 요 능선만 건너가면 그 다음 한국에 가야 할 그 본능선입니다. 지금 한 두 골, 세 골 건너왔거든요. 자, 여기서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. 자, 이제 다 내려와 갑니다. 저기 자연인처럼 한국 올라갈 때 텐트 같은 거 먹는 게 있는데 어르신이 혼자 사시네요. 아유,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? 참 한편으로는 안 됐고 한편으로는 그렇고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한 6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. 황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한 2시간 정도 빠른 것 같네요. 본절벽에 가서 로프를 좀 덜 타고 저 건너편까지 안 건너가고 이러니까 시간이 조금 한두 시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본 시즌에 아침 일찍 와서 한 8시간 정도 산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절벽타는 황구입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. 오늘 산행지를 한 두 곳 정도 놔두고, 하나는 황구가 고향 갔다 올라오면서 받는 그 도로가 쪽에, 하천 쪽에 큰 절벽은 아니고 낮은 산에 좌우로 길게 분포된 절벽이 하나 있거든요. 그곳이 한 곳도 있었고, 또 한 곳은 오늘 갔는 그곳이었습니다. 이 두 곳 중에 어느 곳으로 갈까 하다가 아침에 비가 오길래, 야, 장소를 좀 낮은 산으로 옮길까 말까 하다가 막 많이 망설였습니다. 망설여도 막상 또 이렇게 시간이 날 때 또 그런 고산지대는 가야 되니까, 그래서 오늘 뭐 일단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. 가서 비가 시작될지 안 시작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기상상 보고 결정하다 싶었는데, 가니까 마침 비가 좀 소강 상태로 약간 날리듯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황구가 마음먹고 돈을 갔습니다. 그래도 그쪽 산이 황구가 상당히 좋다 했잖아요. 저번주에 답사 갔을 때 작은 절벽에서 삭개 날린 것들이 도라지가 있길래 이 산에 자원이 꽤 있다, 이 작은 절벽에 도라지 자원이 있을 것 같으면 고산지대의 큰 절벽들, 본절벽의 본시즌에는 큰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기도하고, 저번주 일요일에 황구가 한번 갔을 때 그 클라이밍 하는 그 암벽 있잖아요, 그거 만나보는 바람에 그 절벽에서 똥밟은 날이라고 했는데, 클라이밍 하는 애들도 그 도라지 삭대를 볼 겁니다. 분명히 봅니다. 황구가 봤을 때. 그러니까 그쪽은 또 포기하고 그 본산의 본절벽을 오늘 계획하고 오늘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래 산행을 올려가려고 하는 루트는 그 밑에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진입해가지고 그쪽에서 올라가면 최단 거리지 싶었는데, 그쪽에 태양광 발전 시설 입구에 그 철조망으로 채워져가지고 잠겨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곳을 못 올라가고 다시 다음 루트로 해가지고 동네 뒤로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. 올라갈 때 자연인 집 같은 거 집도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좀 의외했던 것은 올라가는 길에 그 송이산이 송이 나는 자리가 꽤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쪽 산도 송이가 많이 날 겁니다. 많이 나고 산이 남쪽 방향이면 굉장히 건조한데도 송이가 좀 나긴 나는 모양입니다. 그리고 줄쳐놓은 것도 있고, 그리고 저 상층 올라가는데 전기선 있잖아요. 전기선이 황구 손가락 굵기만 한 거, 이런 것이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황구는 정상적으로 올라가는데 송이 시즌 되면 찍히는 애들이 거기 뭐 밤에 뭐 불도 쓰고 전기도 쓰기 때문에 그렇다 싶었는데, 좀 의아한 것은 전기선이 굵은 것은 그 고산지대까지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. 전기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작은 전기를 쓰기 때문에 가는 선만 뭐 한 100m가 아니죠. 한 2-300m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, 굵은 선이 올라가길래 좀 의아했습니다. 저만큼 굵은 선 가지고 저 산까지 깔려면 힘도 들고 꽤 저만큼 굵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굵은 선이 깔려 있을까 싶었는데, 황구가 내려오면서 그 자연인 그분이 그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그 집 같은 거 짓는다고 공사하고 계시길래, 황구가 또 지나 그냥 갈 수 없잖아요. 또 사연도 들어봐야 되고 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.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정상적 절벽, 오늘 황구 가는 영상에 안 올렸지만 정상적 절벽이 있거든요. 그것만 황구는 대충 살펴보고 왔는데, 그 절벽 어디인가에다가 자기가 그 산에 움막 같은 걸 지어놨답니다. 그 지을 때 절벽에 뭐 앵글 같은 걸 바꾸기 위해서 전기를 써야 되니까, 볼트도 바꿔야 되니까,
그래서 전기 고압선을 좀 굵은 선을 그 정상까지 당겨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살 찝찝는다고 그렇게 해놨다 그랬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저는 참 대단하시다 했습니다. 자연인도 자연인이지만은, 야, 산 속에서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황구가 오늘 대충 물어보니까 산에 사신 지는 한 30년 넘었고, 왜 이쪽에 젊은 시절부터 여기 들어와서 사셨는가요? 물으니까 젊을 때 산에 안 가면 뭐 안 되는 그런 몸이 좀 아팠다는 생각인데, 황구가 봐서는 무병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좀 있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산 속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 거예요. 그래 있다가 보니까 이제 막 산속에서 원래는 거기 오늘 가는 그 막 난잡한 곳에 살아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동네 뒤편에 집에 살았는데 그 불나가지고 그 뒤로 옮겨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았다 이더라고요. 그래서 참 아쉽죠. 하여튼 그래 황구가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하고 저 막 동네나 물 좋고 이런 자리에 가가지고 사시죠 이러니까 이제 와서는 뭐 내려가겠냐면서 이러시는데 한편으로는 좀 짠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그렇잖아요. 자연인을 아무나 자연인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누가 봐서는 뭐 무병은 벌써 옛날에 그 귀신은 뭐 옛날에 떠난 지 옛날 같은데 그냥 뭐 좀 괜찮은데 좀 양지 바르고 좋은 자리가 사는 게 낫겠네. 그리고 황구가 그분이 사시는 집이 방향은 남쪽이지만은 남쪽에 좌우에 그 산에 좌우에 작은 그 능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남쪽이지만 그게 습한 장소입니다. 그래서 또 물도 별로 계곡에 있는데 계곡에 물도 많이 안 흐르고요. 그래서 그 자연인 방송 같은 거 보면 일단 첫 번째 사는 집들은 첫째 남쪽에 양지 바르고 배수 잘 되고 그 다음에 물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 뭐냐면 차가 올라오는 길이 인도냐 뭐 소망도로 가는 차가 올라오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만 이 장비가 올라오고 긴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내가 빨리 차를 타고 시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내에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길이 없는 곳에 물이 없는 곳에 그런 곳에 집터를 지으면 거의 뭐 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. 황구가 20년간 절벽이나 산을 타면서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. 그래서 황구가 그분 보고 진짜 산에서 꼭 사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리해보고 포기하시고 그 막 억수로 막 분질없잖아요. 그거 다 정리해보시고 어르신이 다른데 괜찮은 자리 잡아주셔가지고 이제 연세도 있는데 좀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내려오면서 황구 오늘 뭐 소풍도 많이 갖고 왔잖아요. 그거 다 드리고 그래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갖는 절벽은 본 절벽은 생각보다 밋밋해가지고 도라지 장은 없는데 그 건너편 절벽하고 오늘 갖는 도라지 삭대 받는 그 절벽하고 그 다음에 그 정상 쪽에도 절벽이 있거든요. 본 절벽 말고 본 절벽 그 가에 있는 작은 절벽들이 도라지 자원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황구가 지금 이제 2월 15일이니까 앞으로 두 달 남았습니다. 본 시즌 4월 15일 되면 원래 황구가 예상하기는 봄이 빨리 올 것 같거든요. 본 시즌 되면 그곳에 가서 최강의 도라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한 두 달 남았는데 오늘 갖는 산에 그 도라지 삭대나 그런 것이 상당히 좋거든요. 도라지 삭대가 굵으면서도 꽤 빳빳하고 힘있고 밑둥치도 굵습니다. 그러면 자원들이 꽤 굵다는 건데 도라지 본체는. 일단 본시즌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황구가 만약에 4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본시즌이 시작되면 제일 첫 번째 갈 산행지로 오늘 갖는 그 산행지를 잡겠습니다. 하여튼 제일 오늘 궁금한 절벽입니다. 하여튼. 그래서 오늘 뭐 기원전 절벽에서 기원전 도라지를 봄에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진짜 어마무시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초봄 되면 본 시즌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